fighter transport. 만달로어인들의 언어로 완갑을 의미하는 코모록이 이름으로 붙은 코모록 전투기 겸 수송기는 그들 민족이 사용한 대형 수송선 겸 전투기로 만달로어인들의 헬멧 뺨 부분에서 모티프를 따온 날개 모양과 가변형의 동체 및 날개가 특징인 독특한 기체입니다. 만달모터스가 제작한 만달로리안 전투기, 코모록 전투기는 분류상 전투 수송기인 기체로 한 기체당 19만 크레딧짜리 기체입니다. 이들은 전향 레이저포 2문, 후방 레이저포 2문, 그리고 추적 미사일 발사기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등장하는 작품마다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등장한 모델은 총전장 68m, 그 다음에 등장한 모델은 전장 52.3m에 전폭 52.4m, 전고 13.23m이며 현재 실사 드라마 시리즈에 등장하는 모델은 전장 29.6m짜리 소형 버전입니다. 클론 전쟁 시리즈에 처음 등장하여 만달로어인들의 수송선으로 묘사된 코모록 전투기는 본래 전투기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아주 거대한 68m짜리 기체였습니다. 대신 덩치에 비해서 무장이 빈약했는데 거대한 버전은 두 개의 커다란 날개 끝에 레이저포가 하나씩, 기체 후방에 레이저포가 두 개 달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16m가 더 작은 52m급의 코모록기의 경우 전면부 무장이 주 동체 전방에 박혀있는 구조였습니다. 드라마 더 만달로리안과 영화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를 시작으로 실사화되면서 크기가 첫 버전의 절반으로 줄어든 세 번째 버전의 경우 나머지 무장은 동일하지만 미사일 발사기가 탑재되고 후면부의 포대가 숨어있다가 튀어나오는 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만달로어인들의 주력기체들이 으레 그렇듯 코모록기 역시 날개와 동체가 고정되지 않고 변형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엔진이 부착된 날개가 지면과 수평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동체만 회전하는 것이 가능하다거나 이착륙 시에 날개가 지면과 수직으로 세워졌다가 다시 내려앉는 등 코모록기는 시각적으로 매우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보카탄 크리즈와 같이 일부 숙련된 파일럿들의 경우에 고속으로 비행 중인 코모록 전투기의 한쪽 엔진을 끄고 날개를 들어 올려서 마치 에어브레이크처럼 사용해서는 그 자리에서 후면을 바라보도록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송기라는 부가 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 코모록기는 거대한 동체 하단에 24명의 전사들이 전장으로 투입될 수 있는 하단 해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만달로리안 전사들은 저고도에 내려온 코모록기에서 고공강하하여 제트팩으로 전장까지 빠르게 이동하거나 코모록기와 같이 비행하면서 기체를 호위할 수 있었 건틀렛 파이터라고도 불리는 코모록기들은 클론 전쟁기에 데스워치 세력에 의해 사용된 것이 현재 알려진 가장 최초의 사용 사례입니다. 콘코디아의 베스카 광산의 똬리를 들고 장비를 생산하던 데스워치는 소수의 코모록기들을 운용하며 만달로어 본행성에 테러를 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작전을 지원한다던 두쿠 백작이 돌연 일방적으로 동맹을 끊어버리자 데스워치는 공격정으로 쓰려던 코모록기들에 타고 도주하여 우주를 유랑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잠바 행성에 정착한 데스워치는 우주를 표류하던 다스몰과 사바즈 오프레스 형제를 발견하고는 그들이 자신들의 계획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기고 두 사람과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코모록 전투기를 타고 은하계를 누비면서 블랙선과 헛카르텔 등의 범죄 조직들을 한데 묶어 그림자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이후 코모록기는 다스몰에게 점거당한 만달로 행성을 되찾기 위해서 저항활동을 벌이던 보카탄 크리즈의 세력에게서 몇 기 발견될 수 있었는데요. 공화국 대군의 332 분견대와 합심한 보카탄의 병력은 만달로어의 수도인 선다리로 위험천만한 강화작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만달로어 공방전에서 공화국과 보카탄 세력에 패배한 다스몰 또한 자신만의 새빨간 코모록 전투기인 나이트 브라더호를 보유하기도 했는데 그의 나이트 브라더호는 모레사우의 반군연맹 측의 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코모록 전투기와 비슷하지만 더 작은 단좌식 전투기로는 팽 전투기도 존재했는데 두 기체는 같은 모델이 아니라 코모록기에서 파생되어서 도그 파이팅에 특화된 만달로어인들의 전투기로 진화한 것이 바로 팽 전투기였습니다. 두 기체는 유사한 특징과 외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신공화국기에 접어들어 보카탄 크리즈는 자신의 수중에 있던 코모록기 한 대를 몰며 자신의 고향인 칼레발라 행성에서 만달로어 행성으로 향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기도 했죠. 그뿐 아니라 야빈 전투 35년 후에 벌어진 엑세굴 전투에서도 건틀렛 전투기들이 동원된 점이 포착되었습니다. 코모록 전투기는 재원이나 관련된 이야기가 적기 때문에 설정보다는 트리비아적으로 재미있는 점들이 꽤 있는 기체입니다. 영상
2장 초반에서도 언급했듯 코모로키의 날개 디자인은 만달로리안들의 헬멧 뺨 부분에서 모티프를 따와 디자인된 기체라는 점이 그중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코모로키가 날개를 수직으로 올리고 착륙해 있을 때면 위아래가 반전된 만달로리안 헬멧이 얼핏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크기 설정입니다. 클론 전쟁 시리즈 초반 에피소드에 등장한 코모로키는 거의 소형 본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68m였는데 이후 시즌 에피소드들에서 디자인과 디테일이 조금 다듬어지면서 크기가 52m로 줄어들었습니다. 당시 클론 전쟁과 관련된 설정집들은 코모로키의 두 가지 버전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붙이면서 넘어갔는데요. 드라마 더 만달로리안 시즌2에서 보카탄 크리즈가 자신의 코모록 전투기를 타고 등장하면서 실사화될 기회가 생기자 제작진 측에서는 코모로키의 실사 모델링 작업을 했는데 전투기가 너무 기괴할 정도로 거대해서 최종적으로 크기를 줄이고 줄이다 보니 밀레니엄 팔코노보다 조금 더 작은 29.6m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만달로리안 아트북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세 번째 소형 코모로키의 크기 설정이 보카탄의 전용기 한정인 것인지 아니면 코모로키의 세 번째 아종이 있는 것인지는 아직 확실한 바가 없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